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클레이즈에 이어서 5%대 최종금리 전망치를 내놨는데요. 그러면서 채권 시장의 붕괴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3월까지 연방 기금 금리가 5%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. 이 정도면 연준 점도표에 담긴 내년 금리 전망치인 4.6%를 상회하는 수준인 건데요. 현재 연방기금금리 범위인 3%대에서 금리가 무려 2%가량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또한 보통 금리 상승은 채권에도 강하게 적용을 하는데요. 이 현재 상황에서는 10년물 국채가 이제 4%대로 고점에 달해 있고요. 또 이런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채권 시장을 붕괴로 이끌 수 있다.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. 이 경제 역시도 현재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침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채권 전략 드렸는데요. 이 바클레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한 후에 최종 금리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. 이 금리 상승 전망과 함께 채권 시장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웰스파고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80달러에서 230달러로 하향했습니다. 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, 그리고 외환 손실 등 테슬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인 건데요. 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이 호재로 작용은 하겠지만 이 경제와 금리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 6만 달러가 넘는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는 7.55%가 급락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와 비교를 했을 때 절반가량이 떨어졌습니다. 이 블룸버그 통신은 트위터 인수의 재추진도 최근 주가의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제 19일에 예정돼 있는 3분기 실적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최근 3분기 차량 인도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었는데요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 전망치를 밑도는 이 3분기 차량 인도 실적, 그리고 트위터의 인수 추진 등 이 테슬라의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서 3분기 테슬라의 실적을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뽑아야 한다,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도 아무래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. 이 월가의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 가장 선호한다고 나왔는데요. 하지만 이런 아마존 역시도 소비 지출 둔화에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지난주에 열린 프라임 세일에서 매출액이 57억 달러로 올 7월 행사 때보다 24%, 4분의 1가량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. 이 폭탄 세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겁니다. 이 CNBC는 7월 할인 때보다 거래가 30%가량 감소했다면서 이 금액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 일각에서는 연말연시 할인이 진행이 되는 동안 이 판매가 더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10월에 이렇게 한 차례 더 이벤트를 한 거다,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. 이 어도비는 향후 연휴 기간에 이 온라인 지출액이 2.5% 증가하는 데 그칠 것 같다면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 이 아마존의 주가는 올 들어서 35%가 하락했고요. 지난주에는 5% 떨어지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.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도 피해갈 수 없는 경기 둔화,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서 보겠는데요.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해왔던 이 메타 플랫폼이 가상현실에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타의 이 주력 가상현실 플랫폼이 내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. 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초 메타는 지난해 말에 선보였던 이 호라이즌 월드의 월 활성화 이용자 목표치를 올해 말까지 50만 명으로 잡았었는데요. 현재는 2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서 최근 목표치도 28만 명으로 크게 낮춰서 잡았는데요. 또 대부분의 접속자가 방문 첫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이 플랫폼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또 지난 봄 이후에 이용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.
이 메타는 최근 1년간 이 메타버스에 1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이 호라이즌 월드의 동시 접속자 수는 초창기 메타버스 플랫폼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 메타버스에 올인해온 이 메타가 앞으로 저커버그의 말처럼 소셜 커넥션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게임에 좀 더 초점을 맞출지 이렇게 의견이 계속해서 나뉘고 있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또 이와 관련된 소식을 국내 기업 뉴스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